지금 이 순간 공개되고 난 뒤에 표정이 궁금해지는 건데. 아, 나도 왜 이래? 왜 이렇게 전형적인 걸 안 들고 와? 아. 안녕하십니까, 비너스타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의 잔빨 언더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병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가 보이시나요? 일단 다크루빈 빛이고요. 네. 그다음에 택이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히는 아닌데. 네, 림비레이션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있죠, 끝에. 네. 예. 림비레이션이 있으면 뭘 뜻하나요? 일단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색이 빠지도록 만드는 양조 방법을 썼던가. 그죠. 원래 껍질이 얇거나. 예. 껍질이 얇은데 이제 뭐 특정 양조 방식을 택하면 이제 색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색깔이 좀 배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껍질이 두꺼운 품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물도 꽤 있네요. 알코올이 높던가 당도가 높던가. 우리가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색이 좀 진하고 껍질 좀 두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일조량이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눈에서는 여기까지 정보를 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가보겠습니다. 코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레드 계열의 과실 느낌이 잘 익은 검붉은 과실이 잘 익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육두구? 예, 육두구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허브 계열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약간 스파이시한 것도 약간 그 후추 가른 건 아니고 뭔가 좀 통후추? 그냥 스위스 스파이시 같은 느낌 나요. 감초라든지 뭐 저희가 뭐 약초 중에서 약간 달콤한 느낌을 내는 좀 스파이시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마실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드라이하고 잘 익은 게 공존하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잘 익은 것과 드라이한 느낌이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일조량이 좋았다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약간 드라이하게 빠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살짝 있을 거라고 책에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는 단계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코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어서 드라이한 느낌이 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코에서는 뭐 엄청나게 복합적이다기보다는 오크터치 느낌 있죠. 그냥 오크터치의 느낌 자체가 말했던 스위스 파시 느낌이 오크터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실 느낌이 라이프한 느낌과 약간 마른 느낌이 공존할 수 있을 만큼 일조량이 좋았었던 것 같고 스파이시한 느낌, 뭐 과실의 느낌, 뭐 검붉은 느낌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뭐 조금 힘이 있는 지역의 와인일 것 같다. 게다가 이제 새오크를 쓰니까 조금 더 힘이 있는 포도가 힘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에서는 뭐 대충 뭐 엄청나게 복합적이지 않지만 너무 심플한 와인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코에서 되게 뭐 조화롭고 되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쁘지 않네요. 되게 밸런스 좋네요. 네. 일단 탄닌 어떠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네, 양은 많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죠? 막 거슬리지 않고 뜯는 탄닌도 아니고 되게 뭔가 조밀조밀하면서 입안에서의 거슬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륨은 있어 보이는데 산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도가 너무 좋아요. 예, 산도가 엄청 좋아가지고 침이 탁 고이면서 지금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침이 고여가지고 볼륨과 그런 산도랑 이제 저희가 힘이 있는 품종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입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크게 느끼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밸런스 네, 좋네요. 잘 만들었네요. 네. 네, 뭐 입에서는 일단 뭐 조화롭고 네, 탄닌의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 입에서의 볼륨감이 있지만 산도가 굉장히 좋아서 입에서의 볼륨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밸런스가 훌륭하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입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입에서까지도 이 정도로 테이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막 엄청나게 심플하진 않아요. 사실 이게 뭐 신대륙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산도도 너무 좋고 뭐 유럽의 와인인 것 같아서 이런 와인들은 좀 대부분 섬세하잖아요. 네, 입에서 섬세하고 향의 인텐시티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을 조금 가둬줄 수 있는 이제 보르도 잔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잔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잔은 아시다시피 소피아 말드의 보르도고요. 보통 제가 흔히 쓰는 게 리델사의 보르도를 많이 쓰죠. 그죠? 이제 V쉐프로 올라와서 이런 모양. 이 같은 경우는 옆에가 퍼져서 위에가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향을 모아줄 수 있는 편이고 리델사 같은 경우는 향이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입구가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향이 모이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죠. 아니죠. 이제 향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애들한테 되게 적합한 와인 잔인 거고, 얘처럼 뭐 보이는 모습이 막 파워풀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향을 한번 모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잔이면 충분히 이 와인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도 어떠세요? 저는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조량이 저희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일이 잘 익었고, 이제 과일이 잘 익으면 이제 산도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산도가 좀 튈 수 있는 부분인데, 레드는 사실 온도가 좀 올린다고 해서 산도가 그렇게 튀는 품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도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탄닌의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도를 너무 낮추면 탄닌이 조금 거칠어지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온도를 올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워낙 잘 익어 놓으니까 온도를 올리면 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향을 올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온도를 올렸을 때 산도가 튀는 레드 품종이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튀는 품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잘 익음에도 불구하고 산도가 좀 튀는 게 이제 뭐 산조베제, 뭐 몬테푸치아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태리 품종이 좀 산도가 좀 튀죠. 그러니까 중부 쪽 애들 피노노아, 뭐 갸메 뭐 그런 것들, 주로 껍질이 얇은 품종, 뭐 주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산조베제가 더 껍질이 얇은 품종은 아니니까. 예. 세생적으로 좀 산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네, 시라도 산도가 높긴 한데 시라도 케어가 잘 돼야 산도가 좀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시라도 이상한 데 가면 별로입니다. 고추 까는 거예요 지금. 고추 짱입니다.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와인의 밸런스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되게 맛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것도 모나지 않아요. 코에서도 되게 흠을 못 잡겠고 입에서도 흠이 없어요. 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와인은 흠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 말을 되게 못했죠? 반박을 많이 했어요. 흠이 없다는 거는 이제 너의 기준이다. 박성의 기준 아니냐.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그 가격대의 어떤 와인도 흠이 없는 와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흠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고급 와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이제 보통 우리나라 유통되는 와인들 중에서 사실 흠이 없어지려면 가격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더라고요. 네, 꼭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와인들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와인이 딱 흠이 없는 와인인 것 같고, 일단 되게 퀄리티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새우크를 썼는데도 이제 새우크를 쓰고 이제 과실님이 약하면 와인이 별로죠. 별로죠. 엄청 별로죠. 네, 화장실. 그죠. 이제 화장한 와인이라고 놀리는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크 향만 막 들이대고 막 그러면 저희가 싫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과일의 힘과 이제 오크 터치의 느낌이 굉장히 좀 조화로워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뭐 같으신가요? 약간 이제 까베네 소비뇽의 베이스 같아요. 근데 아까 유럽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입에서의 느낌이 너무 잘 익었어요. 잘 익은 빈티지의 보르도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보르도 스타일을 지향하는 좀 신세계의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과실 느낌이 너무 좀 잘 익어서, 네. 게다가 이제 코에서 뭐 민트 느낌 막 이런 거 난다고 했잖아요. 유칼립투스 향이 나거든요. 근데 보통은 보르도에서는 유칼립투스 향이 날 만큼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만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이제 뭐 피마 뭐 이런 느낌 좀 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해가 뜨거운 지역이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유칼립투스 이런 식으로 향이 나오게 되면 거의 뭐 그냥 호주로 가버릴 텐데, 또 그만큼의 과실 느낌 또 아니거든요. 또 칠레라고 얘기하기에는 칠레는 또 유칼립투스 느낌보다는 야채 느낌이 나도 약간 그게 뭐 삶은 야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보르도는 사실 이런 유칼립투스 느낌으로 또 빠지질 않아요 원래는. 근데 또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럽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거기는 이제 약간 보르도 블렌딩 비율에 맞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와인으로 가보시죠. 지금 뭐 이렇게 빨리 넘어가 이제 뭐 까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야기. 그러면 두 번째 와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눈부터 가볼까요? 네. 뭐 앞에 거에 비해서 엄청 진하죠. 그러게요. 예. 빠진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색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색이 비쳐 나오질 않아요. 예. 앞에 거는 좀 연했거든요. 근데 뒤에 거는 색이 좀 깊다는 것 자체가 색을 좀 더 뽑아냈거나 아니면 일조량이 되게 좀 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눈물이 엄청 진하죠. 네, 눈물도 엄청 진하게 배어 나오고.
엄청 촘촘하게 떨어져요. 네. 알코올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둘 다 일조량이 높을 것 같은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높아도 이제 그 섬세함과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좀 지역인 것 같고 아니면 와이너리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이제 뒤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내려는 지역이거나 더 일조량이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떤 향이 느껴지시나요? 아, 좀 어려운데요? 과실 느낌은 훨씬 더 잘 익었어요. 이게 잘 익은 게 이런 드라이드 느낌으로 잘 익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약간 좀 재미하게 좀 더 과실 느낌이 좀 더 집중되게 그런 느낌으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허브? 네, 얘도 앞에 거랑 비슷하게 약간 유컬립투스 이런 쪽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얘도 새 오크 느낌 네 충분히 나고 앞에 거의 오크 느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오크터치의 힘 좀 강도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만큼 과일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일의 힘이 세면 오크터치를 좀 더 세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실 식품도 좀 더 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화한 느낌? 네, 그게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조량이 좋은 곳이고 알코올이 있을 것 같은데 알코올이 케어가 잘 되면 이런 느낌 나는 거거든요. 약간 품종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화한 느낌은 알코올인데 그게 케어가 잘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는 부분이라서 잘 만든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일도 약간 검은 쪽으로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얘는 약간 검붉은 느낌이었는데 얘는 검은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잘 익어서 약간 좀 과즙이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주시한 느낌의 느낌을 좀 가지고 계속 잘 익은 것 같아요. 코에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결론은 되게 열감이 있는 지역일 것 같고 되게 힘 있는 품종일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크터치가 좀 강하게 나고 조금 더 앞에 거보다는 파워풀한 느낌이 강해요. 과실의 힘도 그렇고 오크터치도 그렇고 코에서 오는 약간 화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거보다는 뒤에 조금 더 알코올이 있는 와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입으로 가볼까요? 예.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탄닌이 훨씬 더 부드러운 건가요? 네, 탄닌은 일단 부드럽고요. 네. 근데 새우크를 쓰면 좀 탄닌이 부드러워져요. 그 와인이 착즙을 하고 알코올을 만들어서 오크통에 넣잖아요. 네. 오크통 넣기 전에 그 알코올이 만들어진 걸 먹어보잖아요. 진짜 떫고요. 아. 피노도 진짜 떫고요. 피노가 껍질이 그렇게 얇은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오크터치를 하기 전 단계를 먹어보면 이게 먹는 와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 딱 1년 이상의 오크터치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특이하죠. 산소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밸런스도 매우 훌륭하고 이것도 좀 흠잡을 데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좀 강한 느낌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앞에 것보다 얘가 훨씬 더 약간 주시한 느낌이 있어서 네. 얘는 이제 신대륙에서 구대륙을 따라온 와인인지 정확하게 구대륙 와인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와인이었는데 얘는 그냥 신대륙인 것 같아요. 일단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 얘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V쉐입 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얘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고 되게 뿜어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V쉐입의 잔을 쓸 것 같아요. 어떤 향이죠? 좀 더 직설적으로 올라와주는 네, 이게 이제 이델사의 V쉐입으로 올라오는 잔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부분이 훨씬 더 넓죠? 그리고 향을 모아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어요. 얘는 넓게 퍼지면서 향을 퍼뜨렸다가 가두는 스타일인 거고 얘는 그냥 직설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여주는 느낌이 워낙 강하고 네. 네, 되게 이제 네, 파워풀하니까 이제 이 잔에 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응축되니까 사실상 좀 버겁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저희가 섬세하다고 얘기했고 이제 힘이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이제 얘가 이 잔에 들어가면은 향이 안 나겠죠. 예. 네, 오다가 말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향을 가둬주니까 얘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향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향이 아무래도 풍부한데 향이 집중을 시켜버리니까 힘든 거죠. 저희가 코도 네, 지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 얘는 이런 잔에 넣어서 향을 바로 풀어버릴 수 있도록 향이 바로 들이대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잔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온도는 얘도 온도 조금 더 올리고 네. 있죠. 네. 지금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가 마인 온도가 조금 낮아요. 조금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주시한 느낌이 있는 애는 좀 온도를 낮춰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제 얘가 뭐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근데 얘는 좀 더 주시한 느낌이라서 얘는 이제 음식이랑 먹으면 빕스 얘는 아웃배 아웃배 저희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웃백은 양념
소스가 있고 빕스는 그냥 고기만. 그죠. 이제 뭐 같은 고기라고 해도 소스가 있냐 없냐. 사실 와인이랑 음식 매칭은 제가 봤을 때는 소스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요. 소스가 음식의 맛을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주재료를 따라가는 게 맞지만 사실상 이제 소스가 이제 그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와인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둘 다 그냥 뭐 카베르네 소비뇽의 베이스의 와인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로 와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신대륙에서 유로 와인을 지향하는 스타일의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세오크 느낌이 있고요. 세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급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고급 품종을 사용했다는 얘기고. 왜냐면 이제 세오크가 비싸요. 꼬끄통 하나에 몇 백만 해요. 그러니까 뭐 와인이 한두 병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 몇백만 원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번은 그래서 강한 빈티지의 유럽 와인이거나 보르도 와인이거나 아니면 신대륙 쪽에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애매해요. 네, 보르도 블렌딩이다. 네, 뭐 보르도에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얘는 미국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와인 한번 공개해 볼까요? 아유, 지금 이 순간 공개되고 난 뒤에 표정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와인입니다. 스페인의 파비올라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스페인 건데요? 예. 나도 왜 이래? 왜 이렇게 전형적인 걸 안 들고 와? 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와인은 스페인의 하나씩 베스케라 리제르바고요. 템프라뇨겠죠? 이 와인은 이제 오늘 뭐 마트에서 파는 것들 중에서 예, 좀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괜찮다는 평호를 좀 받는 와인들이에요. 근데 템프라뇨 치고는 입에서 부정도 그렇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게 미국 오크통을 쓰나요? 저는 사실 미국 오크통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오크터치가 굉장히 강해요. 두 번째 거는. 그리고 이제 템프라뇨라고 하면 리제르바면 오크 숙성은 굉장히 오래 하고 병입에서 이제 숙성까지 하고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이 빠져있지가 않아요. 네, 색이 안 빠져요. 보통 이런 등급의 애들 같은 경우는 색이 살짝 빠져나오는 게 정석인데 얘는 색이 좀 빠져나오지 않고 굉장히 강건한 스타일이네요. 제가 이거 스페인 좀 약간 드라이한 과실로 빠지지 않나요? 살짝? 네, 근데 되게 주시한 느낌으로 빠져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고 신기하네요. 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뭐 약간 그 스페인 느낌이 있죠, 있기는. 네, 네. 그 보면 있어요. 네. 보면 있는데 얘는 오히려 어려워요. 왜냐면 이쪽 지역 자체가 스페인에서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과일이 익으면서 디퓨션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그렇고 앞에 게 10.5도네요. 네, 뒤에 건 14도. 네, 뒤에 건 14도. 네, 뒤에 거를 얼굴이 높다 그랬었는데 진짜 근데 알코케어 잘한 것 같아요. 둘 다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지역의 이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와인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가격이 좀 궁금하네요. 가격이 이게 5만 원대. 요것도 5만원 정도. 예. 괜찮네요 둘 다. 예. 진짜 그날의 기호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인 둘 다 좀 밸런스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땡. 레드 와인을 만약에 처음 접하신다, 이게 과실에 집중되어 있는 와인을 먹고 싶은데도 이제 그 안에서의 밸런스나 이제 섬세함이 있는 와인을 먹고 싶다 하시면 전 스페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량이 엄청나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가 높아요. 얘네는 웬만한 와인 생산지가 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에서 되게 프레시함을 지키면서 포도가 익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이 높아져도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들이 굉장히 다 훌륭합니다. 제가 훌륭하지 않을 뿐. 네, 오늘은 역시나 박수문 다 틀렸고 어찌됐건 둘 다 좋은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와인이었고 일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드 와인 먹고 싶은데 좀 섬세하면서도 좀 힘 있는 와인으로 이제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면 스페인 추천드립니다. 한 주평 한번 해볼까요? 하나도 모르겠다. 저는 한 주평을 하자면 이름 값하네. 이 두 개도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추천하는 목록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저를 되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주신 환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잠박 오늘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기랄! 그러니까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미각을 가지신 분이니 이제 이거를 1등으로 꼽으셨으면 저와 이제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